아직도 이렇게 매주 시장 조사를 나온다는데. 형 저 왔어요. 최입니다. 다시 했어요. 유난히 친근해 보이는 두 사람. 아, 미칠 것 같아요. 고등학교 후배예요. 아 정말요? 네. 고등학교 때 어땠어요? 아, 괜찮았죠. 싹싹하고 전교 꼴등. 꼴등이었어요? 네, 저도 꼴등. 아 그래요? 얘도 꼴등. 그가 전교 꼴찌였다?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직원들을 만나봤다. 전교 꼴찌요? 전 정말 몰랐어요. 회사에서 일하시는 모습 보면 전교 꼴찌보다는 전교 회장에 가까운데. 네, 전 알았어요. 신문에서 봤어요. 되게 유명한 얘긴데 우리 사장님 꼴찌였던 거. 그의 학창시절 사진에서 살짝 엿볼 수 있는 꼴찌의 면모. 거기에 오랜 친구의 증언도 이어졌다. 공부를 안 했어도 실제로는 선천적으로 좀 옷도 잘 입고 잘해가지고 제가 같이 하자고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랬다. 앉아서 하는 일은 싫어하고 공부와는 담을 쌓다 보니 어느새 그에게는 꼴찌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는데. 그러나 옷이라면 무작정 좋았던 이 대표. 18살에 시작한 옷장사로 24살에 연매출 200억 원을 달성하게 되자 그가 일으킨 꼴찌의 반란은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도 다른 친구들보다 패션에 대한 열정이 저희는 상당히 좀 뛰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둘이 시작을 한다면은 적어도 남들보단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열정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철민 대표의 두 번째 성공 비결. 성공은 머리보다 발에서 온다. 촬영팀 직원들과 함께 야외 촬영을 나온 이철민 대표. 우리 지금 프로 오사. 바로 가을 신상품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촬영이라는데. 요거부터 촬영할까? 네. 오케이. 근데 모델은요? 모델이요? 이제 데리고 와야죠. 아 어디 있어요? 예예 예, 저쪽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가자. 모델을 데리러 들어간 이철민 대표. 잠시 후. 아. 예, 제가 모델입니다. 느낌 아니까. 직접. 본격적으로 시작된 하나, 촬영. 그런데 그의 동작이 어째 좀 이상하다. 아, 저런 식으로 찍는군요. 파파라치 샷처럼. 여기저기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는데. 대낮에 뭐 하는 거지? 춤도 안 추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멋있어, 오케이. 웃긴데요? 아, 근데 이게 헐리우드 스타일로 이렇게 네. 몰카 스타일로 찍으려면은 네. 예, 박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만 걷는 거죠. 내친 김에 다 같이 배워보는 모델 워킹. 이렇게? 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노하우일 수도 있어요. 예. 아, 이게 노하우라고요? 네. 배우세요. 한쪽 발을 약간 엉거주춤 아주머니에 이어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어느 열혈 청년의 무모한 동전이었으니 짝다리를 짚어야 되네요. 아 역시나 헐리우드 스타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 시선 처리가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173이거든요 173이라면은 모델하기에는 조금 키가 많이 작잖아요. 좋아. 그의 대박 쇼핑몰에는 기막힌 사연이 있다는데. 나 군대가? 내일 군대가? 모델 일을 하던 친구가 군대에 가자. 야, 가야 돼. 좀만 밀어. 하는 수 없이 직접 아, 모델을 하게 되네. 때문에 아, 키가 이거 5cm만 더 컸으면은. 모델로서는 작은 키가 아, 자연스럽게 쇼핑몰의 컨셉이 된 것. 저희 컨셉이 키 작고 평범해도 멋일 수 있다. 예, 그럴 모토로 제가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키가 작지만은 이렇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 예,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자 제가 모델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쇼핑몰의 모델로 활동한 이철민 대표에게는 어느새 많은 고객들의 응원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
어디론가 향하는 이 대표. 이 상자에 힌트가 있어.